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가,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지은 죄가 있대. 엄마 마음속에 그래. 나도 지은 죄가 있고, 그거를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내 가정을 놔야 되나? 아니면 지켜야 되나? 이 길로에 서 있다라 그래. 응? 엄마가 이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속이 너무 답답해서 네. 연초도 됐고 해서 예. 네. 헤어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지금 사람한테 좀 당하고 있는 걸로 보여. 근데 그게 내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얘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도 없대. 지금 당장은. 그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야? 응? 남편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아들이라면 엄마 아기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제가 좀 잘못하긴 했어요. 어떻게요? 남자가 너무 좋아서, 뭐, 처음에는 가정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헤어지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이 있었어. 남자가 저를 속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시켰구나, 엄마가. 근데 실상 엄마는 그렇게 겉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이혼을 시켰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으나, 그둘 부부 사이는 애초에 좀 삐그덕거렸던 둘 부부 사이인 듯이 보이고, 어쨌든 시작은, 올바른 시작은 아니었네. 그쵸? 그치만, 거기 아들이 엄마를 되게 잘 따랐던 걸로 난 보이는데, 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예. 잘 따라다니고. 엄마 엄청, 근데 왜 걔가 조금 마음이 반대로 돌아섰죠? 애가 군에 가면서 친엄마를 만나더니 네. 왜 그때부터 돌변하더라고요. 집에 네. 와갖고 아빠 없을 때만 약 올리고 옷도 막 벗어놓고 뭐 하루에도 한 진짜 열댓 번은 아니지만 서너 번씩은 옷 갈아입고. 네. 아니, 성인인데도 그래? 아니, 그리고 그러면 그거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빈자리가 있었으니까 여기 우리 새엄마가 와서 나를 돌봐주고 잘 키웠었는데, 친엄마를 성인 되고 나서 만나다 보니까 엄마가 뭐 다른 소리를 했나 보네, 친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이한테 뭐 자기가 피해자다라는 식의 뭐 말을 했으니까 이 아이가 앙심을 품고 그동안에 엄마를 키워줬던 내 엄마를 갖다가, 새 엄마를 갖다가, 지금 그 원망을,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행동으로. 근데 엄마, 맞기도 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걔 때문에 애도 안 낳고, 에. 걔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에. 너무 원통하고, 엄마 지금, 진짜 많이 힘들겠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당하고 살 거야? 아니, 말 그대로, 그래, 엄마도 잘못됐다라고 쳐. 엄마도 분명 잘못했어. 왜? 가정이 있으면 엄마가 그 중간에 스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이둘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도 연결이 됐고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혼시켜서 이렇게 내 남편 데리고 간 것처럼밖에 안 보였던 그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엄마도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 맞는데, 대신에 내가 봤을 때 아까 엄마 말했듯이 내 자식도 안 낳았어. 놀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때문에 안 낳았어. 그래서 친자식처럼 난 엄마 엄청 열심히 이 아이 키운 거 같거든요. 근데 그거 은혜 모르고, 응? 이 아들이 지금 자기 친엄마 말을 듣고 와서는 엄마를 갖다가 지금 해꼬지라고 때리고 막 한다는 거 아니야. 막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애처럼 옷도 막 하루에 몇 벌씩 갈아입고 골탕 먹이고 안 잤고. 근데 아빠는 전혀 몰라. 몰라요. 얘기해도 안 믿어요. 엄마한테 거짓말 안 돼? 그러니까 속이 타는구나. 내보내기 위해서 제가 수작 부린다고 아, 생각해서, 아기를?
근데요, 이거는 엄마가 잘 하셔야 될 게, 아빠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아들도 사랑해. 우리 새 가족에 대해서, 이 화합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석같이 믿고 사시는 남편이야. 근데 진짜 아들이 중간에서 이 이간질 시키는 거밖에 더 돼, 이게 지금? 이게 그렇죠. 미친 짓 하는 거지. 아무리 내 친엄마, 그래, 내 친엄마 불쌍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땐그 친엄마 또한 자기 밖으로 조금 바람 피듯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 보여. 근데 그 분도 삶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아들 만나서 안 해도 될 말들을 막 해갖고 아들을 꼬셔놓은 것 같은데, 응?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둘 이혼 생각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아빠 엄청 엄마 좋아하고 둘 인연 줄안 끊겼어, 절대로. 이혼할 생각도 없고요. 역으로 엄마가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혼하자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 바람핀 거라고 생각밖에 안 해. 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원래 본 와이프랑 맨날 삐그덕거리고 했던 게 서로 의심했어. 서로 남자 있다고 그러고 서로 여자 있다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지금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혼 얘기를 요구를 하잖아? 그 엄마도 똑같은 여자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이제 성인이라며. 그러면 독립을 차라리 시키는 걸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따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엄마 피 말라 죽겠어, 지금. 그리고 엄마가 지금 아들 그냥 감싸느라 말다안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씻고 있을 때, 진짜 불도 먹고, 뭐 애기야? 막 그렇게 지금 애기들이 장난치는 그 수준의 장난을 엄마한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애들은 응. 어떻게 보면 여자를 무시한다는 거 그치, 그런 게 엄마를 지금 개무시하는 거지? 없지 않아 있고, 걔도 좀 성인 됐으니까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일을 할 생각 없어. 엄마, 아빠 몰래 엄마한테 지금 돈타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감당하는 수준이 엄마가 점점 이제 넘어선대.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 엄마, 아빠 몰래서 다 해줬어. 미안해서. 진짜 내가 죄인 같아서.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돈이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거 이제 감당 못해요. 엄마 이제 그만해, 그거. 그러게요. 아니, 멀쩡하게 잘 키워놓은 아들, 이제 와서, 뭐 성인 돼갖고 만나갖고, 왜 친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갖다 이렇게 망쳐놔. 그 엄마도 돈 없으니까 어떻게든 또 아들한테 좀 불쌍하게 보여갖고 그 아들이 조금 보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뭐애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여자분도 자기도 피해자라고 쳐. 하지만 그분한테도 책임이 있고, 엄마도 지금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이기도 해. 그래서 엄마는 그동안에 아이한테 잘 했잖아. 아빠 아무것도 몰라, 지금. 아빠는 아들이 친엄마 만나고 온 거는 알아요? 모르지? 엄마 말안 했지?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한 마음에 지금 다 혼자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 엄마 아직도 혼자 사나 봐요. 그래서 좀더 걱정이에요. 아휴, 근데 아빠가 그전 부인 다시 만날까 봐도 겁을 먹는 거죠, 엄마? 만날 일 없어. 질렸어. 성격이 너무 강하고요. 이전 부인도 한 군데 오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못 돼. 내가 봤을 때 엄마 불안해 하지 말고 내 남편한테, 내 남편이 안 믿으면 하다못해 아들이랑 다 나눈 둘만의 대화를 녹음이라도 해서 아빠를 들려줘갖고 아들을 갖다가 뭐 혼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드니 그래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냐, 그냥 우리 아이한테 상처 줬으니까 내가 그냥 벌 받는다라고 생각할게. 대신에 아들 같이 살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엄마로서는 끝까지 퇴근을 다 하겠다. 대신에 독립만 시켜서 따로 살게끔 해달라. 이렇게 하듯이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거 안 그러면 엄마가 지금 숨 막혀 죽겠어.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좀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그니까 그동안에 혼자 얼마나 속썩었어요, 엄마가.
얘기할 사람한테도 없고. 당연하죠. 이거 아들, 아니, 친자식까지 키운 아들이 엄마한테 해코지 하듯 지금 무슨,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남한테 얘기를 하면 내 얼굴에 내가 침 뱉기고, 남편한테 이걸 잘못 얘기를 하면 아들이랑 남편이랑 이간질 해놓은 것밖에 더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도 그거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 네. 아, 엄마가 애썼어, 그 면에서는. 그치만 아이한테 친엄마가 아예 없는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어? 네. 그 친엄마한테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 옛날처럼은 못 돌아와도 엄마가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않냐라는 그거를 조금 앞으로도 심어둘 필요는 있고요. 네. 그냥 한순간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힘들게 사는 모습 그 모습만 보고 여기는 우리 아빠가 엄청 잘해주고 따뜻한 밥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자기도 핏줄이 땡기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원망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살짝 분노 아닌 분노가 엄마한테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마가 마음 잘 먹어주고 잘 버텨주고 해주면 아이도 다시 마음 바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좀만 고생 하시더라도 좀만 잘 버텨주시고 이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빠도 불쌍해. 감사합니다. 응. 말 풀린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